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실장님, 오늘 방송에서 그 위로와 격려를 또 한번 해주셔야 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요새 저희 방송이 실장님이 계속 위로 격려해주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뭐, 김성회 소장이라든지. 근데 오늘 전현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처음부터 틀렸지만 아니, 다시 가진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든지 해임해 보려고 했지만 싸워서 이겨가지고 임기 다 채우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승자인데 제일 위로. 잘 나가는 사람이지. 감사원에 잘 나가고 검찰에 잘 나가고 아무 다 잘 나가고 아니 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웃기는 사람 아니야? 자기는 공수처에서 나오라니까 안 나가네. 네, 저는 안 나가니까 감사방해죄로 고발 조치하고요. 아니 저도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감사원 나오래요. 그래서 나 못 나간다 검찰 조사 받으니까. 그랬더니 서면 답변하라고 해서 서면 답변했는데 고발을 해서 또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보냈다니까요. 아,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빨리 잡아가야지. 왜 자기는 안 나가? 곧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법 집행이 이 정권의 특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앞에 오늘 저 해남 이맑은 김치하고 고구마 가져왔습니다. 예, 해남 고구마가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맛있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이걸 네. 하고 해남 배추가요. 중부지방보다 한 달 더 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장을 하면은 탄탄하고 물러지지 않고 미네랄이 많이 영양가가 많고 해남 예, 김치가요? 그렇죠. 특히 황토밭 해풍을 받고 자라기 저도 때문에 향암 효과가 네. 최고예요. 너무 그래서. 맛있어 보여요. 아니 어제 그 해남 그 화원농협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맑은 김치는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김장을 안 하신 분들은 해남 배추나 절임 배추를 사다 하고. 아, 맛있는데요? 김장을 안 하실 분들은 이맑은 김치. 농협에서 사다 배추가 가시면. 진짜 아삭아삭하고. 아, 좋다니까. 아니, 진짜 전라도 김치예요. 아니, 박지원이 거짓말 하는 거 봤어요. 어제 그 농협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새우젓도 액기스가 아니라 직접 숙성시켜서 쓰고 화학조미료 안 쓰고 찹쌀풀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들어서 넣고 배추가 근데 확실히 다른 거지. 예. 네. 이게 지금 이맑은 김치가 네.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최고예요. 네, 그렇네요. 가격도 비싼가요?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별로 안 비싸지. 그래서 저희가 그 연락처를 화면에 넣어드리기로 했거든요. 만일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고 괜찮아 보인다 그러시면 연락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엔 또 해남에서 서울의 봄 영화 보고 뭐 치맥하시고 민주주의가 왜 필요할까 뭐 이런 걸 생각했다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해남 극장은 적잖아요. 91석, 46석. 아 극장이 그만밖에 안 해요. 적은 극장들. 그래서 91석을 몽땅 빌려가고 41석인가는 면민들이 보고 군민들이 보고. 그래서 박지원과 영화 보자. 그럼 예. 하고 연락을 해놨더니 한 150명 신청을 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이번 또 해야 돼요. 12월 9일 또 해요. 지금 이 정권 검찰 정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총칼로 군대가 동원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좀 더 법의 기술을 쓴 법 기술자들이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권력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독재 정치를 하는 게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현희 예. 국민권익위원장 전 위원장 장관이 치과 의사지만 변호사예요. 예, 예. 자기 남편은 검사하다가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서 재판관으로 돌아서 지방 지원장 하셨는데 법조인들은 나빠.
공부 잘해가지고 맨 못된 짓거리만 한 그 대체. 근데 모든 검사가 모든 예. 검사가 다 그런 죄송합니다. 게 아니고 모든 그 군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12.12 때는 하나회 군인들이 그랬고 지금 검사들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요. 이 특수부 네. 공안 이런 검사들이 100명도 안 돼요. 2천한 몇백 명 검사 중에서 이 사람들이 검찰에 욕을 먹이는 거야. 하나회가 군인을 그렇게 욕먹기도. 그렇지만 그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번 주말에 좀 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야 돼. 네. 거기에 그 이근진? 누구요? 배우 아니면 감독? 아니 저 수도방위 사령관. 이태신. 이태신. 장태환 장군. 장태환 장군을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해서 국회의원을 시켰어요. 아, 네. 국회의원 하셨어요? 국회의원 했죠. 몇 대 때? 13대 때? 오. 네, 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맑고, 순진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런 군인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났을까 했는데, 마찬가지로. 5.18 때 정웅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3.1사단. 네, 네. 31사단. 31사단. 네. 정웅 장군은 이제 발포를 거부했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분 다 공통점이 나라를 지키고 진짜 참 군인이었는데 네. 그렇게 순진해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네. 참 군인은 순진하고 참 검사도 순진한데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네요.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참 군인, 참 검사들은 사실은 빛을 못 보고 이렇게 예. 밀려나고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대한민국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오늘 그 전현희 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우선 뭐 현안 얘기 좀 하시자면서요. 뭐 그렇죠. 민주당이 뭐 분당 위기에 빠졌습니까? 방귀가 잦으면은 똥을 쌉니다. 예. 똥을 싸버리면 안 돼요.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똥이 왜 나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뭉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 이낙연 대표가 느닷없이 나와서 저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아니다. 뭉쳐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3대 이기. 예.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파탄 낼 때, 제야 시민단체는 물론 진보 세력들이 한 링 위로 올라가서 이명박 정권과 싸우라. 단결해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저리 가라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분열해서 싸운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지 국민과 민주당이 바라는 민주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직 대표들이나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 사실상 분당을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당 내부에 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는 대표님이랑 조금은 결을 좀 달리합니다. 과연 이런 좀 갈등의 요소를 안고 가는 게 그게 통합인지, 그리고 누가 그 갈등이나 분열을 주장하고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그러면은 해법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그 분들을 아우르고 이렇게 양보하는 게 해법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오히려 도려내는 게 해법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위원장님은 나갈 사람 나가라. 고름은 짜내야 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무조건 껴안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그럼 계속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진단과 거기에 맞는 해법, 처방을 해야지 무조건 깨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뭐 몇 분이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낙연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을 가지고 본다면 분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규모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예, 예. 창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대. 아버님부터 민주당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고 또 이낙연 대표 자신이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 끝까지 민주당을 그렇죠. 예, 예. 지켜가지고 나중에 통합을 해서 오늘의 민주당이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안 될 사람은 도려내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안 될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당자를 써요.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 멀리 달리고 멀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뭉쳐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 강경 세력들의 일탈된 비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로 인한 어떤 파장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서 소통해라. 김대중 대통령은 의석 한석 한석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에서 대리인 권노갑 최고위원을 박지원 대변인을 보내서 설득을 했다, 의원들을. 아니, 제가 그때 취재기자로 겪어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흔히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다 독재한다고 하는데, 아니, 민감한 현안이 있으면, 전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가서 만나든지. 제가 다 만나고 다녀요. 네. 아니면 총재님이 직접 불러서 네. 했기 때문에 당내가 평화로웠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건 되나요?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막씩 쏴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대리인이 누구냐? 예. 당신 대표가 다 알 수 없으면은 측근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좀 나서서 얘기도 하고 또 설득이 안 되는 것은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좀 소통해라. 좀 얘기를 하고 대리인들도 좀 지도부도 좀 설통해라 하는데 아무 끔찍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막 압박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그럼 또 강성 진짜 개딸들은 박지원이한테 너 수박이냐? 나 수박이라면 나 가버린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더니 사실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만 예,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어제 그런데 또 전화가 지금 쓰는 전화가 아니라 옛날에 검찰에 이 전화가 참 휴가 갔을 때 임시 번호로 그걸 저장해 놨다. 그걸 몇 번 전화를 했대. 아, 네. 박지원 2. 그걸 우리 비서가 들고 있다가 거기 오니까 바꿔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소통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의원들에게도 소통하고 그분들하고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저희 아버님 제사인데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예, 내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이게 뭐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2시 반에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이제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분열은 패배다. 예, 예. 절대 통합 예. 하는 정치를 하고 당내 그러한 바른 민주주의가 있지만은 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예. 이재명 대표, 아, 이낙연 대표 출당시키라는 홈페이지를 2만 몇천 명 서명했는데 내리고. 아니, 그거 함부로 내려도 되나요? 그건 절차에 따라서 올린 건데. 사비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그리고 5명 찬성파, 탄핵 찬성파, 아니, 저, 구속 찬성파, 이 사람들의 징계 동의도 이제 하지 않겠다 하고 다 내렸더라고요. 네. 예, 예. 이제 뭉쳐야지. 도려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단지 봉합하면은 그 갈등이나 그거는 내재가 되어 있고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또 총선을 앞둔 시기에 그게 당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인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내보내거나 뭔가 도려내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대표님 말씀대로 소통하고 서로가 이 자꾸 소통하고 이러면은 그 갈등이 좀 예, 가라앉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님의 해법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원인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건 결국은 공천권 다툼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출발은 소통이다. 그런 생각은 네,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열되지 않는 예, 게 예. 당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무조건 뭐 양보하고 이, 아,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감사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칙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사실상 액션이 나왔잖아요. 이낙연 대표의 출당 홈페이지 내리고 예, 예, 예. 또 5명의 찬성파 그 징계도 하지 않는 것을 다 내렸다고 하네요. 모처럼 잘 되면 모처럼 잘 됐어요. 한 건 허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단안인데 거기다가 말 조심해야 돼. 토를 달면 안 돼. 지금 나는 전현희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속아내야 된다. 이것도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꼰대인지 모르지만은 정치는 분열의 정치보다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공천은 그래요. 아니 친명이라고 비명이라고 다 줄 수 없어요.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왜 특보들을 임명해가지고 그 특보들이 사진을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카톡방에 돌리고 있다. 이런 것을 하니까 당내 분란이 생기지 않냐. 대표 특별은 좀 단속해라. 하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모르고 있더라고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토를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통합해서 분열하지 말자. 예, 예. 뭐, 그 부분은 저도 누가 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 없고요. 네. 이제 전현희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성의를 갖고 해라. 무조건 이렇게 옷깃 붙잡고 늘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같아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예, 원칙대로 예, 예.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면 예, 그게 예, 사실은 예. 해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은 공천 룰이 있어요.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오늘 전현희 위원장님 모시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깊은 자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검찰과 둘러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전현희 위원장님이 계시단 말이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하고 작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 1년간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고아나사까지 오고 뭐 탈모도 아 고아나사에 탈모에 네네. 아이고 그 공황장애 같은 그런 예, 증상도 예. 그래서 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루하루가 공포와 이런 두려움 아이씨. 이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그 터널과 같은 1년 기간의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 날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뭔가 해방이다. 그 터널 밖에서 빛이 보이는 그 예, 그런 순간 예,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정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 대통령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뭐 계속 저를 공격하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을 통해서도 뭐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또 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게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우리 직원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실 제가 울기도 했는데 그 우는 게 직원들에 대한 그 좀 마음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신과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예, 저를 예. 너무 아끼는 그 직원들에 대한 저의 또 참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실장님하고 원래 국회에서 좀 아시잖아요. 뭐 밥이라도 좀 사주면서 격려하시던가요? 18대 때에 원내대표를 하셨고요.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이제 모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대표님하고 모시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저희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도 밥도 사주셨고 응원도 해주셨고 전화 걸어서 이렇게 참 상담도 해주시고 그만두고 난 뒤도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고마우신 현직이세요. 아니 현직에 있을 때요. 예. 얼마나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러겠죠. 김영란법 지켜서 밥 사주세요. 예. 아, 두 분이 식사할 때도. 아,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때때로 전화해서 권력의 탄압은 내가 이긴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권익위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나 때문에 당하지 않냐. 이것이 가장 아,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하면서 눈물 찔끔 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서울법 영원을 보면은 이 검찰 정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수방사, 장태환 소장이다. 예, 예, 예.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두 분이 탄압을 받았는데,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위원장은 불행히도 사망한, 사살당한 김호랑 소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영화 보면서 예, 딱 두 분을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과분한 비유죠. 전현희 위원장이 당하면서 그 느끼는 것을 저하고 때때로 이제 전화도 하고 상의도 했지만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권익위. 자기 조직을 어떻게 이간시켜서 나를 따르는, 나를 배신하는 이런 직원들이 생기게 하느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나는 다 내 직원들을 예, 사랑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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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참. 사실은 제가 권익위원장 있을 때도 우리 대표님이 또 정권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국정원 바로 그거야. 굉장히 힘든 식사를 여러 번 하셨다. 네. 네. 아니, 아니 전화로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 국정원장은 그런 정치 개입을 이런 거 안 해야 되니까 말하지 말아요. 국정원장은 퇴임 이후, 퇴임 그러니까 이후. 식사만 이후셨죠. 했다는 거죠, 뭐. 퇴임 아니, 이후에도 보셨고. 퇴임 이후셨죠. 네. 근데 전현희 위원장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많아요. 일단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대 치대 출신 치과 의사가 어느 날 또 변호사가 되고 또 어느 날 정치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여러분의 선택을 거쳐서 오늘에 오셨는데 본인은 정치가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한마디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뭐 사별하셨지만은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고시공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치과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가 고개 너머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사법고시를 자기 남편보다 더 빨리 아, 합격해 버렸어요. 아,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틀립니다. 어깨 너머로 보다가 아 이거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요. 예. 남편이 먼저 합격했고 먼저 제가 그 뒤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또 정치로 오셨어요? 네. 그것도 민주당으로. 치과 변호사를 또 잘했어요. 예. 변호사를 잘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예. 헌재에 가서 변론을 하면요. 왔다야. 그래서 나도 좀 내 변호사 해달라. 하는데 변호사비를 비싸게 받으려고요. 제가 진짜 잘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승소율이 거의 90% 이상. 지면 제가 밤잠 못 자면서 그걸 해서 반드시 항소했으라도 꼭 이기는 그런. 하여튼 한번 하면 끝까지 집중력, 승리하는. 예, 집중력 같은 게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런 지지 않는. 예, 절대로 질 수 없는 지지 않는. 그게 이번에도 발휘가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 변호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치를 해야 돼서 제가 변호사를. 자기 어려울 때. 그런 자기 어려울 때는 내가 카운셀러 했는데. 예. 내가 돈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의 선거구 강남 을구 서울 강남 을구에서 당선되셨는데 뭐 전에도 없었고 후로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홍사덕 의원이 한 거 말고는 없죠. 강남 을이. 와 대단하세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털고 할 때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기왕 정치 얘기 예, 나왔으니까요. 예, 예.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한명숙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둘이 공천을 하는데 절대 강남을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 옆에 송파에서는 압도적으로 돼요. 전 위원장님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니에요. 예, 송파도 네.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송파로 가라 하고 몇 번을 설득하고 심지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송파로 정해놨는데 한 몇 시간은 가겠다고 하더니 또 전화가 새벽에 전화가 와서 4시, 5시까지 우리가 이제 공천심사하는데 들어와서 대표님 저 송파인 갑니다. 너 떨어져. 난 떨어져도 강남. 그래서 강남 가서 떨어졌어요. 아 처음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남은 또 절대 안 간대요. 거기 가서는 안 되고 종로나 이런 데를 가겠다. 이렇게. 서대문도 비어있죠. 우상호 원장. 네, 서대문도 또 안 간대. 종로 가서 하겠다고 그러죠. 거기는 노무현 대통령 곽상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그 곽상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 지난번에 나왔던 곽상은 변호사. 그렇죠. 여기 또 네, 네. 방송 두 번 했는데 사람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권양숙 여사님이 계속 종로에 전화를 하고 오시기도 한대요. 그런데 아니, 사실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도 비례대표를 줬어요. 그러면 곽상은 변호사도 만약 종로가 어렵다고 하면은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고 우리 전현희 투쟁성을 살려서 전현희 위원장이 비례로 가서 선대위원장 같은 걸 오시는 건 어때요? 안 한다니까. 아니 지금 비례대표. 사실 이번 그 감사원의 그 저기에 대항하는 국민에서 전국구 스타가 되셨거든요. 완전 스타죠. 여의도 바닥에 소문이 잦아요. 뭐 공천관리위원장,
아니면 선대위원장 이런 걸 해서. 뭐, 아니, 그런데 그냥 뭐 최고위원도 된다 하더니 미끄러지고, 그래서 또 미끄러지는데도 선수야. 어쨌든. 내는 것도 어쨌든 제가 당대표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활용성을 훨씬 높이는 게. 아,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으로.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던 유은혜. 박영선, 김현미 이런 예. 훌륭한 정치인들이 지금 아, 예. 어려움에 당하고 예.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여성 정치인을 양성시키는데 예, 예, 전현희 예, 위원장이 예, 하면은 예. 좋은데 예. 저 갔으면은 공천심사위원장 가면은 제 공천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돼요 가시면. 아니 내가 대변인 해줄게. 플렉시빌리티가 융통성이 커요. 원칙은 안 바꾸죠. 한 번 딱 정하면은 고집은 황소 고집이라 어렵지. 제가 그 생각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고위직 중에 저희가 임은정 검사 책도 냈잖아요. 고위직 중에 여성이 5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소신과 원칙 지키는 분들 보면 여성이 꽤 많아요. 많지. 왜 그럴까요? 난 그래서 용감한 여자들이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도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저거 한 몇 달 버티다가 나가 떨어질 거다 했는데 끝까지 가시는 거 보고 놀랬는데 이 용감한 여자들 이 원인과 현상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여자인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융통성도 있으면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안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만약 공천심사위원장이 되더라도 제 공천은 좀 보장해주고. 아 지금 자꾸 지금 공천심사위원장 가까워지니까. 아, 나 좀 아무 아니 오늘 제가 보니까 두 분의 사실은 밀접했던 인연이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 좀 아부 좀 하는데 왜 남의 출세를 막아요? 아, 그런데 예. 대변인은 시키지 말아요. 제가 대변인 할 때 호되게 하면은 눈물 찌글 찌글 내. 아, 너무 나한테 또 네, 조질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 보고 또 보좌관으로라고 시켰는데 또 대변인 시키지 말아요. 주진우는 보좌관 깜밖에 안 되지. 주 기자 서운해요. 서운하기는 내가 보좌관 쓴다 하면 자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 뭐 방송도 할 수 있다고 그때 허용해 준다고 그러셨죠. 아, 보좌관 해도. 네, 그럼. 예, 예. 임은정 검사 책을 낸 출판사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를 보다가 또 우리 저 전현희 위원장 보니까 이렇게 여자분들이 비율로는 많지 않은데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뭐 이럴 때는 융통성도 발휘하시겠죠. 어쨌든 이런 거는 이유가 뭘까? 남초 사회에서 많이 살아오신 우리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관순 여사가 어떻게 했는가? 열사.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하는 박순천 여사. 네. 이런 예, 분들이 예, 예.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유은혜, 박영선, 김현미 다 잘했어요. 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얼 하든지 잘해야 되는데 요즘 내 좀 걱정되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송영길 대표가 창당하면 거기 비례대표 1번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대. 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민주당을 지키는 게 당연히 제 책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밖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전현희 정리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아니다 하면 아닌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종로예요, 용산이에요. 현재는 아직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산으로 오라고 난리던데.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인기 좋으시던데. 제가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오셨죠?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부산에 네 태어난 것은 통영이고. 아 통영이나 부산 가야지 뭘 그래. 근데 사실 좀 연고가 없고 뭐 아는 분들도 없고 정치를 하기에는 저에게는 낯선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총선에 도전하려는 제
의미가 반드시 이번에는 원내에 입성을 해서 그동안 싸워왔던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함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하겠다. 그게 현재 제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성을 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 도전을 하겠다. 그게 이제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민주당 현역이 없는 지역에, 종로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당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을 요약하면 권익위원장으로서는 수비를 했는데 다음 국회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의 그 권한을 사용해서 그 무도한 행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법사위나 이런 곳에 가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고 법적인 심판에 앞장서겠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싸우지만은 저 못 잡아가잖아요. 실장님도 전혀 못.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피본 사람이 전현희, 한상혁, 박지원이에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잘라버렸고. 이재명 조국도 있죠. 송영길도 있고. 우리는 공직에 있었으니까. 공직에서. 임명직 공직. 그렇죠. 임명직 공직에 있었는데 탄압받았는데 나는 그냥 잘라버리니까 저항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1년 반간 열심히 싸우는데 전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태환 소장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서울권 포함. 예, 꼭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내가 장태환이다 이렇게 올려요. 내가 정우성이다. 그렇지, 정우성이라고 하는 게 맞죠. 어쨌든 뭐 전 위원장님이 선거에 이제 지역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본인은 이제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이 국면에서 우리 저 전 위원장님한테 좀 덕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전문이시잖아요. 저는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 현재 본인의 철학, 고집 그대로 지켜나가고 원칙이라고 해주십시오. 원칙 지켜나가고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마라. 아, 지역구를? 네, 서울. 아, 그건 또 부산 얘기도 하셨죠. 아니, 글쎄.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부산으로 가라, 통영으로 가라 하는데 서울을 떠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싸워서 꼭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리고 데리고 가려면 나도 좀 데리고 가. 제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좋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재밌잖아. 전 위원장님은 지금 국회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정리가 됐고 상임위도 법사위로 다 정리를 해놓으셨고 이제 법사위가 요즘 좀 구실을 못하니까 저도 들어가실래요? 법사위 가야죠. 법사위 가실래요? 네. 또 만나시겠네. 제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치권에 와서 이제 사실상 최초로 이렇게 모셨던 이제 원내 대표시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좀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신데, 물론 이제 세간에는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도 있고 좀 안 좋은 말씀도 있고 이런 거는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야. 근데 아니 일로는 배울 게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치적 감각이라든지 정무적 감각이나 또 그때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황에 대한 이 그때는 야당 대표셨잖아요. 이 정치적인 이 공격 포인트 이런 거 그리고 누구보다
상실함.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또 대변인으로서도 엄청 많이 혼남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으로서 그날 당에서 나가야 할 메시지에 관해서 저는 정치 이제 초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딱딱 잡아줘서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인사를 하면 여기에서 인사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지역 안배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조지는 법. 그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원내대표였을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야당으로서 여당의 총리 후보를 그때 한 몇 명? 세 명인가 낙마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공격 포인트를 또 정확하게 잡아주신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인턴 총리. 그런 걸 이제 딱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이제 제가 그걸 대변인 논평으로 딱 하면 그게 이제 기가 막히게 그 적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낙마의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분은 물러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여 공격수로서의 본능 이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해남안도 진도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실장님 아까 조지는 법도 잘 가르치시지만 사실 제가 일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도 여태 그 박지원 식당하면서 한 번도 칭찬 안 해드렸는데 2003년도 1월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노무현 선대위에서 일하고 고향 전주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 2000년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한테 겨울 내복을 보내자. 그래서 전주와 익산에 있는 메리아스 업자들이 엄청 많이 보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혼란 와중에 보내져가지고 누가 비용을 낼지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뭐 적십자사가 낼 수도 있고 정부가 낼 수도 있고 기업체가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전주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2003년도 1월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저도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갔더니 고향 사람들 이런 얘기를 없지다 했더니 탁 비서실장 책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딱 쌀집 장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걸 탁 펼치니까 보니까 98번에 전주 익산 메리아스 대금 정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퇴임하기 전에 우리 정부 미결 과제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거 들추면서 전화하고 이게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역대 정권이 여구 야구 간에 마지막 비서실장들이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우리나라 정치 혼란이 좀 덜했다. 지금 이 얘기 하니까 마지막 비서실장 몇 분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머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 뭐, 김치에, 고구마에, 칭찬에, 이거, 출연료 내고. 원래 오늘 그러니까 띄워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위원장.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직자로서 박지원이 당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임기 채우고 나왔으니까 그 투쟁력을 앞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 이거죠. 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실패를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하는데 그 길을 찾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 단결하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은 더 큰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에서 견제도 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발표를 안 하지만은 꼭 수도권에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아니, 또 서울이라고 했다. 또 금방 또 수도권으로 바꾸시고. 아니, 서울이지. 서울.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의 식탁,
저도 꼭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늘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또 박지현 대표님과 함께 이런 자리에 또 이런 토크를 하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신 이제 분인데 동격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좀 많이 컸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굉장히 또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이 불의와의 이런 싸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정치적 소명 이 그것을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정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예. 그 굉장히 뭐 어떤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일변으로 간다는 게 여의도에 많이 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나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에요. 네. 거기 가서 한 번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이 이제 작년 올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면서 저렇게 강단 있는 분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뭐 유사명 총경이나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지만 비율에 비해서 이문정 검사나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이 잘 버티는 이유는 이분들이 일도 잘하지만 좀 학연지연 혈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남자들은 되게 선배가 야 이거 좀 도와줘 하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원칙과 소신이 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공직자들한테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전현희 위원장님은 좀 한번 모실만 하고 좀 평가를 받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눈치를 볼 그런 상황이 좀 아무래도 좀 적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좀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점심 가서 또 기자들 만나신다고요? 예. 아, 예. 자, 시청자들한테 또 박지원의 식탁은 박지원 실장님이 주인이니까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역시 주인이십니다. 저도 잊어먹었는데.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